이번 주에 있을 마무리 국감의 하이라이트인 국정원 국감이 오늘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했고 사이버전 병력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의 주요한 시설들이 모두 그들의 공략 대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김남성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찰총국 산하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고 해커 1,700여 명과 지원병력 4,200여 명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선전선동부 등 기존 대남 공작부서와 함께 SNS 활동을 통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만능 보검이라고 꼽는 김정은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과 함께 사이버전을 인민군대 3대 정전 수단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또 대남 조직 225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 수십 개국의 우회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사이버전 거점도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비공개 국감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한국 전역의 발전소와 변전소, 터널 교량 등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의 위치 정보는 물론 설계도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 등 신안보 위기에 대응해 민관군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경제 방첩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성입니다.